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 평창 평화포럼 스포츠 세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본 세션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혜입니다. 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발걸음으로 이렇게 자리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평창 평화포럼.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미가 더욱더 각별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극복하는 함께의 가치, 평화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평화를 논하는 자리가 더욱더 뜻깊게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이 뜻깊은 행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포럼은 실천과제 평화 뉴딜이라는 주제로 다섯 가지의 핵심 과제, 경제, 스포츠, DMG 평화지대, UN SDGs, 공공외교, 그리고 평화의 연계 실천 방안까지 평화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와 이슈를 논의하고 또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스포츠 세션 1은요, 다섯 개의 핵심 의제 중에서 스포츠와 평화를 주제로 하는 세션입니다. 특히 2024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전략이란 주제로 청소년올림픽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필요한 초기 목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진행을 맡아주실 2018 평창기념재단의 유승민 이사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승민 이사장님은 현재 대한체육회 이사, 세계 반도핑기구 이사, 그리고 2016년 8월부터 현재까지 IOC 의원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또한 국제탁구연맹 집행위원,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집행위원, 한국탁구연맹 회장, 국제스포츠전략위원회 이사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럼 유승민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훌륭한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원 2024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정말 한 자리에 모시기 어려운 분들을 모셨습니다. 특히 이번 포럼과 세션은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굉장히 많은 도전 과제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와 정반대 시차에도 이렇게 참석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번 포럼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와 2024년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 전략을 논의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저는 유승민이라고 합니다. 평창기념재단 이사장이고 IOC 위원으로서 본 세션에 좌장을 맡게 되어 굉장히 영광이고요. 유능한 연사분들과 패널리스트분들의 경험담을 통해 강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네 분의 유능한 연사분들과 한 분의 특별 패널리스트로서 총 다섯 분이서 진행되는 패널 토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My name is Min Liu, the president of Pyeongchang 2018.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승민 2018 평창 기념 재단 이사장입니다. 오늘 세션 좌장을 맡게 되어 기쁘고 영광입니다. 간략하게 저명한 연사분들 그리고 패널 토론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지니아 파디블의 2020 로잔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이십니다. 랜드로 라로사,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이십니다. 그리고 김철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 함께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홍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IOC 조정위원회 위원장이십니다. 그리고 이동민 쇼트트랙 선수인데요. 강원도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선수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 동계 올림픽인 강원 2024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활기찬 응원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문제가 없다면 레안드로 씨에게 부에노스아이레스 2018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pass Leandro to share your experience to the audience about story from 네, 그러면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렇게 중요한 평창 평화 포럼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쁩니다. 평화뿐만 아니라 훌륭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유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좋은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 바로 그 해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하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주요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러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완전하고 구체적인 지역사회와의 동참과 참여가 필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주요한 성공 전략과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하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찾는 곳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들이 전통적인 큰 경기장이 아닌 사람들이 주로 가는 곳을 중심으로 조직을 하였습니다. 올림픽 경험이 또 새롭게 탄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장소들입니다. 추후 제가 발표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 주제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2018 부에노스아이레스 인게이지먼트를 우선순위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조기에 이 청소년 올림픽 게임과 관련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또 모든 기회에 있어서 부에노스아이레스 청소년 하계 올림픽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에서 또 티켓팅에 이르기까지 모든 활동에 있어서 가장 포용적인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혁신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동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 많은 투자를 꼭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계획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필요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경험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종합계획의 주제에서 또 담겨 있듯이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스포츠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이 지역의 도시와 관련한 요소들을 충분하게 활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도심 공원을 도시 중앙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관심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상징하는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 전략은 디지털 세계와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올림픽 여정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성화봉송회에서부터 디지털 요소를 접목시켰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우리 도시의 각각 요소들을 디지털화로 변화시켰는지를 보여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르헨티나를 보면
2,400km에 달하는 곳을 거치면서 이렇게 성화봉송을 진행을 하였는데 얼마나 많은 예산 또 자원적인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계획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주지사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 24개 도시에 있는 시장님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터케이드를 통해서 IOC, 스포츠, 조직 위원회들과 또 시장들이 실제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성화봉송과 관련한 계획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활동들 그리고 각기 다른 주들을 모두 아우르면서 성화봉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공동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이런 지역들과 또 시장 또 우리 조직위원회의 노력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고 이 청소년 올림픽 게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을 직접 하면서 이와 관련된 가치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훌륭한 여정을 치른 이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개막식 행사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도시 중앙에서 이 개막식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시는 이 상징물은 가장 유명한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도시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바베큐 장소나 아르헨티나가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에서 이기는 경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의 사람들이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생각해졌던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개념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열려있는 모든 사람들 즉 3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충분히 모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이브 행사로서 전 세계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함께 개막식에 즐겁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뿐만 아니라 또 바흐 위원장의 리더십 덕분에 또 뿐만 아니라 IOC의 노력 덕분에 정말로 균형 잡힌 양성평등이 달성된 올림픽 게임을 처음으로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계획을 처음 구축하였을 때 그래서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모든 도시에 가져다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관점에서 볼 때 최상의 도시를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청중들의 경험도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스포츠 종목들을 하나의 단지 내에 집중시키고 여기에 있는 선수들이 자신들의 경기를 즐겁게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이 빌리지 자체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처음 올림픽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파크 컨셉트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각각의 장소는 나름대로의 특성과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족 지향적으로서 가족들이 충분하게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적인 또 레크리에이션 활동들을 진행을 하였기 때문에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크 컨셉트라는 개념 덕분에 100만 명 정도가 직접 왔고 30만 명에 달하는 아동들이 이 스포츠 이니시에이션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스포츠를 접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이 스포츠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스포츠 스타들을 초청하여서 아이들이 평생 동안 스포츠의 정신을 가지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건강한 시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준 곳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포츠 선수로 살지는 않겠지만 평생 동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준비를 하였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를 시작하기 4년 전부터 준비 대회를 진행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물론 무상으로 모든 관람객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마케팅팀과 함께 훌륭한 솔루션을 만들었습니다. 삼성과
협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함께 이런 기술 집약적인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제공을 해줬던 이런 디바이스였는데 이것은 하나의 기념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람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올림픽에 직접 참여하는 느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IOC의 커뮤니케이션 담당 팀과 함께 또 다른 중요한 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게임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최첨단의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청소년 집중적으로 청소년 친화적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실시간 진행되고 있는 경기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소년 올림픽이 개최되기 전 사전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교육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4년 전 YOG 즉 청소년 올림픽 게임이 시작되기 전 2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였고 100만 명의 학생들이 이 스포츠와 관련한 가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과 관련한 활동들 그리고 스포츠 특히 체육 시간 동안에 관련된 활동들을 배우면서 20만 명에 달하는 학생들은 공립학교뿐만 아니라 이 사립학교에 다니면서 올림픽 경기에 직접 관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목표 중 하나였고 이것을 잘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주중에 교사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기도 하였고 주말에는 가족들과 다시 이곳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두 개의 목표를 구축하였는데 하나는 가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유니세프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들과 함께 가이드를 만들었고 또 뿐만 아니라 탤런트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청소년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 팀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그리고 어린 이러한 젊은 선수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가치와 관련한 교육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육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그 다음 동영상을 상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훌륭한 청소년 게임을 준비하면서 얻은 교훈들을 담고 있는 다음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멋진 이미지에서 보셨겠지만 전체 이 대회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직접 게임에 대한 몰입도가 높았을 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장소들도 지속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관람객들 그리고 선수들이 훌륭한 경험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젊은 선수들이 새로운 올림픽 경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좌장님 혹시 추후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Leandro. 네, 감사합니다. 랜드로 라로사 사무총장님, 저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경험을 저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발표 감사드리고 또 훌륭한 이런 발표 감사드리고 또 놀라운 성과를 거두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연결 상태가 괜찮다면 다음으로는 버지니아 파디브레 위원장님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네,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석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직접 가서 뵐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제가 이렇게 화상으로 뵐 수밖에 없는 점을 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주제로 지금 이 자리에 만나고 있습니다. 아마 평창 동계올림픽에 뛰어난 유산이기 때문에 성공적인 개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1년 전에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가장 직전 개최지로서 저희가 얻은 교훈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잔에서의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스위스에서는 거의 70년을 기다린 다음에야 이렇게 개최를 할 수 있었습니다. 13일 동안 개최를 했었고요. 13일 동안 많은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로잔 2020 여정에 그 처음부터 저희는 아주 명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혁신을 위한 연구소가 돼서 이걸 기회 삼아서 더 많은 청소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이제 청소년들을 더욱더 모색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청소년분들이 직접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저희 이제 직원 분들과도 교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외부적으로는 여러 대학 기관 또 학교와도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술적인 교류를 더욱더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 단계에 있어서 공교육 그리고 사립교육 여러 기관들과 교류를 할 수 있었습니다. 13만 명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교육 행사 또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저희 사업을 더욱더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선수분들도 초청을 하고 또 마스코트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올림픽 개최지
그 여러 경기장을 건설하고 경기장을 선정을 하고 그리고 프로그램 자체를 선정하고 구축하고 또 교육 사업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제가 많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 청소년분들이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가를 하는 것이야말로 저에게 있어서 아주 성공적인 그리고 많은 인기리에 성황리에 개최된 어떤 비밀이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로잔의 그 2020 커뮤니케이션 전략에도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육의 하나의 중요한 영혼이다라는 것을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청소년들과 함께함으로써 청소년들에 의한 그리고 청소년들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그런 정신을 저희 로잔 올림픽을 통해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은 저희 그 올림픽 그 봉화 성화 풍성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명의 젊은 선수들이 그것을 이제 체화를 하고 여기에 3천 명의 학교 어린이들이 그것을 환영을 했습니다. 로잔 주변에 각각의 지역을 다니면서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각각의 지역의 길을 가지고 각각의 그 지역을 대표하는 길을 가지고 이것을 축제에 같이 함께를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 도시들과 함께 협력해서 지자체와 협력해서 로잔의 길을 각각의 그 시청마다 꽂게 되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저희 두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스포츠. 다시 말해 올림픽의 어떠한 성공적인 올림픽 사업에도 핵심에 있는 것이 스포츠죠. 저희가 청소년 올림픽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성년이 아니기 때문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량이 덜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3년 뒤만 지나면 이 청소년 선수들이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아주 높은 기량을 선보일 것이라는 것을 보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일부 선수들은 사실 엘리트 수준이고요. 그리고 월드클래스 수준에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선수들에게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을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20 로잔 올림픽에서는 저희는 각각의 경기장들이 최고의 시설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인프라를 그만큼 개선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주력을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이제 투자라는 차원에서 봤습니다. 투자 엑셀러레이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는 모든 경기에 무료 관람을 제공을 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올림픽 게임을 통해서 저희는 스포츠의 많은 혜택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청소년들에게 알려주고 올림픽 정신, 올림픽의 가치를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었습니다. 로잔과 올림픽 운동과에 있어서는 긴밀한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성공적인 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였습니다. 로잔의 모든 주민들이 올림픽 정신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은 배려를 해주셨고 그리고 스포츠가 또 사회의 중심적인 기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잘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올림픽 성화 봉송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축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떤 홍보 도구를 넘어서서 이 성화 봉송이 올림픽의 가치 또 올림픽의 정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었고 중요한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여정에서 학교, 지역 학교들이 직접적으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학생들 또 어린이들도 이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각각 그 점화 한 이후에 이전에 올림픽 선수들이 참가를 했었고요. 올림픽 선수촌 모두가 다 함께 했습니다. 제블라트, 또 스위스, 또 제네바 등의 여러 지역들도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요. 청소년 올림픽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우리의 그 취약점들을 강점으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파트너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지속가능한 솔루션을 발탁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스포츠 행사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특히 지역적인 로컬 솔루션을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변 이웃 파트너
또가 함께 협력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바이애슬론 같은 경우가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렇게 파트너 기관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협력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스케이팅 인프라 같은 경우도 저희는 세머위츠에 있는 빙상 경기장을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참가자 수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는데 비용은 최대한 절감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IOC 역시 저희가 책임 있는 게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국가올림픽위원회들과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전체 선수와 직원분들의 80% 이상이 책임 있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저희 선수촌과 경기장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있어서는 지속가능한 책임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환경, 또 성불평등, 또 기후변화의 그 심각성을 알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로잔 2020에서는 성평등을 구현을 했습니다. 최초였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여러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새로운 시너지를 발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로잔 2020은 스포츠와 미래와 교육 그 교류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각각의 요소들이 함께 협력함으로써 옹정 축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2주 동안 로잔을 비롯한 각각 이제 경기장이 있는 개최지에서 이 2주 동안 이루어진 축제를 통해서 올림픽 정신을 저희가 서로 기념을 하고 이 현지 마을 또 주민분들 또 스포츠 올림픽 선수촌과 전 세계 참가자분들이 함께 했습니다.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였고 특히 학생, 아이들에게 있어서도 무료로 제공이 됐습니다. IOC와 기타 다른 이해당사자들과 저희가 강력하게 파트너십을 맺어서 로잔 2020 성공적인 유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혼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팀이 구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Great to see the spirit and camaraderie between the athletes. That is what the Youth Olympic Games is all about. That was a dream of a skate for Yoo Young of Korea. And Emily Klopfenstein has done it again. 3 medals for the Swiss star. Thanks to Olympic Channel for capturing this wonderful. 이 동영상 또 사진들을 촬영해 주신 올림픽 채널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This concludes my presentation.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훌륭한 발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로잔에 갔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경험이었던 것 같고 성공적인 유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 2024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롤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원 2024 조직위원회 김철민 사무총장님께서 저희 준비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 2024 사무총장 김철민입니다.
저희들이 통상 그 IOC하고 일을 할 때도 약칭으로 강원 2024 이렇게 하는데 오늘 발표도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2024 준비 상황 그리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올림픽 대회의 개념 그리고 강원 2024 지금 추진 상황, 준비 상황 그리고 대회 성공 개최 방안 그리고 강원 2024 무엇을 남길 것이나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청소년 올림픽은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건강한 몸과 정신을 가지도록 하고 삶의 철학으로서 올림픽의 가치를 제고하는 그런 경기로 15세에서 18세 전 세계 선수들이 참여하는 세계인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은 2010년 싱가포르에서 하계 대회로 시작한 이래로 지금 인스브루크 릴레이 한메를 로잔을 거쳐서 우리 강원 2024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아까 비리지니 페브르 위원장님이 청소년올림픽 때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찬가지로 for the youth, with the youth, by the youth라는 이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또 주요 요소로는 경쟁, 배움, 나눔 그리고 그거를 경험, 그거를 공유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것이 주요 요소가 되고 선수들은 경기 참여를 통한 공정한 경쟁 그리고 선수들과 지역 청소년들은 교육 문화 프로그램 그리고 올림픽 운영 참가를 통한 배움과 나눔을 경험하는 이것이 주요 요소가 되고 또 달성 목표는 선수들은 미래 커리어의 개발 그리고 올림픽 롤모델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지역 청소년은 스포츠 활동에 참가 확대 대회 적극 참여를 통한 성장 이런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2024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회 기간은 잠정적으로 2024년 1월 19일에서 2월 2일 15일간으로 되어 있고 개최 장소는 평창 강릉 정선 일원이 지금 후보지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7개 경기 15개 종목인데 일반 성인 올림픽하고 그 종목은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참가 규모는 70여 개국에서 26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선수만 한 1800여 명 참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대회 기간이라든지 장소, 종목 이런 부분들은 지금 IOC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최종 확정은 추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예, 대회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2018 평창 유산을 최대한 활용하고 경기장 건설을 최소화해서 저비용, 고효율 대회로 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으로 보면은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KTX 2시간인데 저희 그 기간 대회 기간 중에는 인천 공항에서 바로 강릉까지 직통으로 할 수 있도록 코레일이라든지 국토교통부하고도 이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기장 후보들인데요. 설상 경기장은 뭐 기존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이곳 이제 알펜시아의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키 리조트부터 해서 슬라이딩 센터, 그다음에 스키 점프 센터, 바이애슬론, 그다음에 크로스 컨트리 센터까지 다 있어서 최대한 활용을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용평, 정선 이 스키 리조트들 이것들도 후보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IOC하고 협의를 통해서 테크니컬리티 델리게이션이라고 이제 기술 검증 대표들인데요. 이분들 국내 이제 그 이런 그 기술 검증 대표들이 현장을 다 이제 실사하고 개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요약을 해서 다음 주에는 IOC하고 이제 공유를 IOC하고 공유할 이제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은 빙상 경기장들인데요. 빙상 경기장은 설상보다도 더 지금 시설들이 대쪽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특히 강릉시라든지 강원도에서 직접 공공기관들이 이제 잘 운영하고 관리해 왔기 때문에 그대로 활용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겨 스케이팅이라든지 쇼트트랙 같은 거는 이제 아이스 아레나를 활용을 하고 나머지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지 하키라든지 컬링은 전문 경기장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선수촌도 지금 강릉에 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강릉 원주대학교 등 이제 후보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경기 베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사 개척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후보지들을 이 옵션을 작성을 해서 3월에 있을 3월 말에 있을 저희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코디네이션 커미션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제출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다음에 단계별 추진 계획입니다. 1단계에는 금년 말까지 이제 계획 수립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월까지 대회 기본 계획 이디션 플랜을 작성을 해서 IOC하고 협의를 완료하고 또 대외적으로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정부 개최 도시 등 관계기관 협력 체제를 공고히 하고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내년에는 분야별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분야별 이제 운영 시뮬레이션도 하고 매뉴얼 운영 시험도 하고 이제 본격적인 대회 기간에는 이제 대회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다음은 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과제 또는 방안들이 되겠는데요. 이 청소년 올림픽이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그런 대회이기 때문에 청소년 인식 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청소년 동계 올림픽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관련 이미지들을 검토했는데 뭐 활동적이다, 신난다, 재미있다, 도전적이다,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그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있고 추구할 가치로는 도전, 성장, 열정, 화합, 용기 이런 가치들을 이제 도출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 조직위원회가 작년 9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 인지도 검사는 두세 달 후에 그 두세 달 후에 이제 했던 건데 역시 아직은 낮은 인지도 그리고 연대감 이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3% 정도의 청소년들이 정확하게 강원 2024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고 한 18%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사점은 전략적 홍보를 통해서 인지도를 제고하고 청소년 참여를 강화하는 방안들을 모색할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 맞춤형 홍보를 위한 방안으로 올림픽 대회의 핵심 가치를 확산시킬 컨셉과 메시지를 개발하고 또 청소년 서포터즈, 청소년 기자단 등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홍보 전략을 개발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단계별로는 금년 이제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IOC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그 홈페이지 템플레이트에 맞는 그런 홈페이지를 개설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4월 24일경에 이제 D-1000일인데요.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청소년 서포터즈 발대식도 그때 이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본격화하고 홍보대사 선정 등의 활동을 하고 마지막 그 2023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이제 방송이라든지 언론 매체를 통한 이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경기 대회에는 이제 경기 대회 기간 중에는 이제 그 언론 방송 팀하고 이제 언론 팀들 그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도록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청소년 연계 및 참여 강화를 위해서 먼저 대회 준비부터 개최까지 청소년이 주인공인 올림픽 구현을 한다는 그런 목표 하에서 청소년의 흥미, 교육, 성장을 중심에 둔 대회 그리고 대회 준비와 개최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최대화하고 청소년에게 대회에 대한 주도적 의사결정의 역할을 부여하는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전부터 대회 기간까지 각 단계별로 재능 있는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중이나 팬으로서 뿐만 아니라 오피니언 리더, 자원봉사자 그리고 기획 운영하는 기획 운영자로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을 중심에 둔 그런 대회 비전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한 500여 명의 청소년들로부터 설문조사를 해서 아이디어를 좀
얻었고요. 또 이제 서포터즈 그룹의 핵심적인 서포터즈 그룹이 될 그런 그 청소년 드림팀 한 32명으로부터 심층 인터뷰를 해서 또 의견을 또 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교육과 성장의 중심을 든 비전을 수립을 할 계획이고요. 또 지역 청소년 참여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청소년 참여 촉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정부 내에 청소년 참여 기구 조직 체계를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계 기관 지역 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 중에 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호스트 컨트랙 이 계약서 유치 계약서의 당사자 우리 국내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강원도라든지 개최도시 그리고 정부 대한체육회 등과의 그리고 우리 이제 조직위와의 협력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대회 초기부터 개최까지 대회 공동 운영의 원칙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지금은 사실 그 우리 조직위 안에 한 60%의 현재 일하는 직원들이 강원도 문화체육부 등 정부기관 그리고 대한체육회로부터 파견 나와 있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아주 원활하게 지금 하고 있고 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서 각 기관 대표들이 사전 협의를 통해서 주요 사항들에서 미리 그 의견을 교환하는 그런 채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 학교 등 지역 사회 협력이 중요한데요. 자원봉사라든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뭐 개폐식 행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 지역의 주민, 지역의 청소년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협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또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호스트 컨트랙 개최 유치 계약서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그 IOC와의 올림픽 무브먼트 협력이 되겠습니다. 이 청소년 올림픽 그 개최 도시 선정은 일반 성인 올림픽 하고는 좀 다릅니다. 성인 올림픽은 이 비드 파일에 그 비딩을 하는 그 경쟁 그 준비 서류에 개최 준비에 대한 것이 대부분 완성도를 높여서 들어가는데 이 청소년 올림픽의 경우에는 이제 아웃라인 정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구체적인 준비는 IOC와 이 개최 도시 개최국 조직위와의 이 코크리에이션 그 공동 설계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IOC와의 단계별 그런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여기에 단계별로 이 조정위원회 코디네이션 커미션의 또 검토를 받기 위해서 이런 IOC와 코디네이션 커미션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 유지가 또한 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올림픽 계획이 남북 교류 강화를 위한 협력이 성공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18 때도 공동 개최, 공동 참여 그리고 단일팀 구성 이런 것으로서 이 평화 무드, 이 화해 무드 조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해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큰 기여를 했는데요. 이번 그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지금 아까 그 개회식에서 바하 위원장이나 또 최문순 지사님도 뭐 계속 말씀하십니다만 이 우리 유일한 지구상에 아직도 남아 있는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이제 한국 그 중에서도 행정 구역에 나누어 있는 이 강원도에서 공동 개최를 한다면은 굉장히 평화적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그것이 또 성공적인 개최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은 이 문화 교육 축제로서의 올림픽입니다. 스포츠 행사만이 아닌 문화 예술 축제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참가 선수 그리고 국내외 청소년 지역 주민이 함께 올리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될 것이고 특히 이 주최국으로서 한국 전통 문화와 또 우리 세계적인 한국의 IT 기술이 복합된 그런 컨셉으로 이런 문화 행사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생충이 또 갔나고 이 아카데미 대상도 받고 또 BTS가 또 K-팝에서 또 활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그 우리 문화의 어떤 독특성, 창의성을 그런 행사들에 담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2024 무엇을 남길 것인가입니다. 무엇보다도 2018 평창 유산과의 연계를 중요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 평창 경기 시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경제적으로 친환경적인 그런 대회가 되도록 하고 2018 또 평창 대회 운영 인력과 노하우를 최대 활용해서 효율적인 대회 운영이 되도록 하고 또 2018 평창의 최대 유산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화해와 평화 무드 이런 부분이 평화 번영의 아젠다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또 2018 평창 기념재단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의 공동 개발 등 평창 문화 평창 유산 확대에 또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청소년이 주체인 만큼 건강하고 주도적인 미래 주인공으로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와 교류하는 글로벌 리더, 평화의 메신저로 양성으로서 양성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또 이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 미래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런 청소년 서포터즈라든지 청소년 위원회라든지 이런 이제 단체 활동에서의 어떤 의사결정 경험 부여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교육, 인권, 공정 등의 이 청소년 이슈 공론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에 대한 토론 과정 이런 기회를 예를 들어 청소년 포럼이라든지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대회 후에도 지속되는 그런 청소년 교류 협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동계 스포츠 활동이 계속 제고될 수 있도록 국내외 청소년 동계 스포츠 체험 프로그램 또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 국내외 청소년이 참가하는 평화 포럼의 개최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예를 들어서 평창 평화 포럼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개발을 검토하고요. 끝으로 타 올림픽 도시들과의 협력의 확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평창, 북경 그리고 나가노에서 다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거나 또 개최되는데 그런 그 올림픽 유산을 활용하고 선수를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이 3개국이 한중일이 아시안컵 슬라이딩 대회의 순환 개최라든지 이렇게 공동으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로잔, 강원, 그다음에 차기 개최 도시 브릿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이 3개국 청소년들이 교류하고 또 올림픽 유산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로잔이나 또 차후에 개최 도시와의 또 협력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강원 2024 준비 상황하고 또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그 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원 2024 조직위원회 김철민 사무총장님으로부터 지금 강원 2024 동계 청소년올림픽 준비 과정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을 수 있었고요. 특히 현재가 저희 준비가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1단계 준비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도 부위원장으로서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우리 부에노스아이레스 레안드로 CEO께서는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의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참여와 그리고 정말 도시에서 도시 한가운데서 하는 어떤 그런 개막식 오프닝 세레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저도 가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축제처럼 즐기고 있었고 특히 이 오프닝 세레머니 이 개회식은 사실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도시 한복판에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버지니의 우리 그 위원장 로잔 2020 위원장님께서는 모든 걸 뉴스로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독창적인 올림픽을 하시는 데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해주셨고 특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굉장히 선수들이 다양한 경험을 또 교류를 할 수 있는 아주 멋있는 장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사실 조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걱정을 했었는데 굉장히 성공적으로 아주 잘 끝난 아주 잘 치른 올림픽이어서 저희 그 다음에 바로 올림픽이 저희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배울 점도 많고 굉장히 그 경험담을 통해서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멋있는 대회로 개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발표는 모두 마치겠고요. 이제 간단한 토론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혹시 장홍 의원님 들어오셨나요? 네. 네, 장홍 의원님 들어오셨습니다. 그 장홍 의원은 IOC 위원이고요. 그리고 소치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스케이팅 금메달 리스트이시고 또 저랑 IOC 선수위원회에서 같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번 이 강원 2024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 조정위원회 조정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어떤 그런 경험을 충분히 발휘해서 저희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장홍? Can you hear me? Yeah, can I hear you? 예, 잘 들립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Thank you, my colleague, 유승민. 감사합니다. 제 동료분이시죠, 유승민 이사장님. 스포츠 선수로서 또 올림피안으로서 엘리트 커리어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현재로서는 IOC에서 몸담고 계시고 또한 IOC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강원 2024에 대한 어떤 목표 그리고 또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IOC 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IOC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러면 강원 2024의 목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말 많은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창 때 경험한 것처럼 전 세계 무대에서 세계 최상의 기량을 선보이는 선수들과 함께 경쟁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서 이곳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이고 이미 최고의 그러한 부분에 그런 선수가 된 분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원 2024가 여러 영감을 불어일으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창 동계올림픽의 강력한 유산을 이어나가면서 이 자체 나름대로의 스토리와 그 순간들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영감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대뿐만 아니라 이런 파트너십의 정신 그리고 또 평화와 또 평등의 정신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여러 축제가 진행이 되면서도 많은 경쟁, 경기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또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훨씬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4, 분명 1월이 되면은 많은 분들의 응원 그리고 또 함성을 같이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의 환호하는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 날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코멘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홍 위원장께서는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도 참여를 하셨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에 이런 평화 증진, 평화 도모와 관련한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또 남북한 단일팀을 구성을 하였던 것으로부터 많은 영감을 주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024 강원이 평화 증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는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원은 아마도 유사한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이 바로 이러한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청소년의 힘을 활용하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활동을 하여서 교육을 통한 평화 증진이 지금 이 시점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평화 포럼의 슬로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곳에서의 평화, Here and Now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이러한 동계올림픽이 앞으로도 큰 메시지를 전달해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긴밀하게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랜드로 라로사 CEO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혹시 지금 접속하고 계시는지요? 아, 네. I'm really impressed when I was there. 제가 직접 부에노스 아이레스에 가서 그곳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기념을 하고 축하를 하고 특히 개막식이 이 도시 중심부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고 정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CEO로서 성인들이 치르는 올림픽 대회와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런 운영, 경기 운영에 있어서의 복잡성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 올림픽 대회는 사전뿐만 아니라 사후 단계에서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도모할 수 있고 큰 유산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남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교육 활동이나 프로그램이나 또 스포츠 활동들 관련 활동들을 통해서 그 유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과거 보신 것처럼 그리고 또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직접 경험하신 것처럼 또 개막식과 여러 활동들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과거 했던 내용들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전 준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4년 전부터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또 지역 단체들과 협력하여 가능한 한 많은 청소년들을 그 과정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스포츠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에도 또 올림픽 교육 프로그램에도 직접 청소년들을 참여시켰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포츠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자체보다도 교육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또 선수들도 물론 최상의 성적을 내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올림픽 대회 전후에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경험들, 또 교육 활동들, 또 IOC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러한 활동들이 정말 기억에 남고 뿐만 아니라 선수로서 또 개인의 삶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우 중요한 참여였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이들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배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언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2024 김철민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님께서 와 계시는데 또 뿐만 아니라 2024 조직위원회 전체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또는 제언도 좋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 쓰는 게 중요할까요? 네, 이미 전 세계에 엄청난 한국인들의 저력을 특히 운영 차원에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다시 한번 지역사회와의 참여를 도모하는데 스포츠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교육 활동들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는 데 초점을 두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이 갖고 있는 훌륭한 교육 모델들을 10분 활용하고 또 우리 조직위원회가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과 또 이 청소년 동계 개회 대회가 지금 현재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정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이런 준비 활동을 진행해 나간다면 로잔에서 보신 것처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직접 이 지역 사회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본인들이 단순한 이런 손님이 아니라 이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준비 과정도 꼼꼼하게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물론 당연하게 과거 경험이 있으니까 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에게 가능한 많은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자체나 또는 교육부와도 협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문화체육관광부 등과의 협력을 통해서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과 이 협력 협의 과정을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젠이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수년 동안 이렇게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협력 과정을 진행해 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레안드로 라로사 CEO님 조언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강원 이공 이사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이 평창 기념재단의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는데 우리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 이 기념을 계속 이러한 유산을 이어가기 위한 기념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뭐 평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이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어떠한 유산 계승과 관련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부에노스아이레스 2018의 유산을 계승하기 위한 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대회를 치른 이후에 과거 진행하였던 프로그램들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여전히 그 활동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발표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를 치른 이후에 가장 최고의 우리 아르헨티나 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인재를 육성하고 또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여서 최고의 기량을 갖고 있는 선수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다음 하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를 위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참여하였던 선수들 또 뿐만 아니라 다음 하계 청소년 올림픽에 출전하게 될 선수들을 사전에 확보를 하여서 이제 신세대 청소년 선수들, 이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가시적이면서 또 구체적인 유산이 예를 들어서 올림픽 선수촌이 있는데 이것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새로운 도시로서 조성이 되는 등 그 유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무형의 자산들, 무형의 유산도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들과 우리가 함께 형성할 수 있었던 무형의 자산들, 그 과정에서 스포츠가 갖고 있는 가치들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어린 초등학생부터 부에노스아이레스뿐만 아니라 우리 아르헨티나 전역에 있는 아이들이 스포츠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활동은 현재 이 시점까지도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버지니아 위원장님, 로잔 조직위원장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 이제 가장 갔던 이제 마지막 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강원 그 2024가 이제 다음 차기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될 것입니다. 로잔 이후에 개최될 차기 올림픽인데요. 그래서 로잔이 저에게 아주 중요한 롤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로잔의 그 성공적인 유치 경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을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저에게 좀 나눠주실 경험이나 뭐 조언이나 팁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따뜻한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로잔을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참여, 여러 사람들과의 참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청소년 올림픽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참여,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의 참여 가 매우 중요합니다. 로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2020년도에 아주 성공적으로 유치를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잘 형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참여도를 최대한 적극 유치를 하고 그분들의 관심사에 다가가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이런 대사분들이 이제 홍보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멍석을 깔아드리는 것입니다. 이 로잔의 그 지지를 하는 분들, 이런 지지자분들 혹은 서포터즈분들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사람들의 참여도를 적극 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잔 같은 경우 그때 당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는 로잔 팰리스에 있었는데 로잔 팰리스 앞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 행사들이 있었고 다양한 축제들이 기획이 됐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 뭐 스포츠 행사뿐만이 아니라 약간 파티라고 할까요? 거기에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정말 행복해 보였던 그런 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2024 강원동계 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분들에게 팁을 주실 수 있을 게 있을까요? 뭐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 이제 평창올림픽을 당시 보는데 그때 이제 인프라가 정말 훌륭하게 구축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선수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러한 유산이 있기 때문에 강원 2024 청소년올림픽이 그래서 적극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유산, 기존의 시설들, 또 경기장을 활용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조직위원회 분들이 지금 이제 시간이 시설 구축에 있어서 버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활동의 사람들의 참여도를 이끌어내는 데 더욱더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홍 위원장님, 또 조정위원회와 또 저희가 적극 노력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저희 로잔 측에서도 강원 조직위원회에게 적극 지지를 보여드리고 많은 도움을 드려서 성공적인 유치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이전에 그 김철민 사무총장님 발표를 듣고 보니 이미 아주 많은 좋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있고 지금 많은 경과가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주 긴밀하게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운을 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유스 올림픽의 가장 핵심이 될 우리 이동민 쇼트랙 선수가 함께 했는데요. 지난번에 저랑 같이 한번 자리를 했는데 정말 우리 2024를 앞두고 있는 정말 꿈을 갖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우리 이동민 선수의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요.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매우 어렵고 긴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스케이트장에 가면은 또 엄청난 에너지를 발산하지만 또 이런 경험은 이제 많지 않아서 좀 긴장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오늘 저희 이 그 위원님들 또 패널리스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목표를 갖고 이제 준비를 할 것인지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먼저 이런 큰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대회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럽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요. 저도 2024년 평창 청소년 올림픽 대표 선수로 참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일단 이동민 선수가 저희가 잘 준비를 해서 멋진 경기장에서 멋진 환경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동민 선수를 위해서 박수 한번 좀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이 세션은 우리 강원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지금 뭐 아르헨티나는 새벽일 거고 또 아침 일찍일 거고 로자는 이럴 텐데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혹시 김철민 사무총장님께서 오늘 자리해 주신 연사님들에게 뭐 특별히 뭐 예를 들면 협조의 요청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제안 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특별히 하시고 싶은 논의하시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I just like to ask. 네, 저는 사실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로잔 조직위 위원장님, 버지니아 파디브레 위원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로잔이 이제 강원 바로 직전에 열렸던 직전 개최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롤 모델로 벤치마킹 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청소년 축제가 아주 포괄적으로 잘 열려졌고 이게 문화예술 축제로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로잔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지자체에서 동시에 열렸던 축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축제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무엇이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비슷한 질문입니다. 그 로잔과 시물리지의 선수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개폐막식을 어떻게 조직을 하셨나요? 왜냐하면 이제 두 개 이렇게 큰 행사장들이 별도로 있는데 그러면 개막식, 폐막식을 어떻게 기획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우선은 오셔 축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현지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 경기 바로 주변에 활동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잔시에서도 이런 축제에 대해서 많은 지지를 표명을 했고요. 그래서 문화예술 축제로 이런 경기장 바로 근접한 데서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여러 파트너 기관들과 저희가 협업을 해서 서로 강력하게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파트너 기관들을 모색을 하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축제를 성공리에 개최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각 파트너 기관들이 자기들만의 어떤 프로그램 또 이런 행사들을 조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그 각각의 그 개최지의 관계자분들도 오셔서 같이 함께 참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축제를 저희가 무조건 다 100%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가 여러 지역에서 열어졌는데 각 지역별로 성격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특징들이 달랐습니다. 컨셉이나 주제가 달라서 어떤 한 곳은 뭐 크로스컨트리 스키잉의 역사에 대해서 또 어떤 다른 데서는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렇게 각기 제각기의 행사 그리고 활동들을 조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파트너 기관들에게 많은 재량 또 많은 자유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또 이렇게 큰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 행사에서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제 메달 수여식을 같이 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메달 수여식에 더 함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개의 그 빌리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저희 조직위원회가 아주 잘 관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모위츠에서 관리를 잘 해서 특히 이제 선수들이 각각의 개막식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개막식, 폐막식에 다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분들이 다 와서 이것을 보든가 혹은 원한다면 이걸 스크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큰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폐막식 같은 경우
실제 그 폐막식 이틀 전에도 저희가 이런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한번 행사를 거행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작은 폐막식이라고 할까요? 실제 폐막식 이전에 이틀 전에 작은 폐막식에서도 많은 선수들이 와서 참여를 할 수 있었고 그것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셨네. Okay, it's been a great help. Thank you very much.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희가 우리 심플로우하고 현장 플로우에서 질의응답을 받게 돼 있는데 시간 관계상 심플로우에서 들어온 지금 저한테 좀 엄청난 질문이 많이 들어왔는데 한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문을 받고 이 세션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사무총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관령면에서 태어나 60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입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개폐 획식을 평창 돔 경기장에서 치르는 것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20년간 피나는 노력 끝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황리에 치른 이후 모두 흘러버린 개폐식장을 보며 느끼는 국민들의 상심감을 치유하는 차원에서라도 개폐식은 당연히 올림픽의 산실인 평창 돔에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질문 감사하고요. 사실 이런 경기장뿐만이 아니라 이런 문화 행사들의 이 베뉴들에 대한 결정은 이제 단계별로 이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준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기장 베뉴를 선정하는데 아마 상반기를 다 이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제 이제 오프닝 세리머니라든지 이제 클로징 세리머니 한 이제 그 장소들도 물론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하는 그 조건들이 사실 이제 수용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수용 능력과 함께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능성 어떤 기능을 소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중요한 부분이 이 저희들이 이 각종 문화 행사들을 아까 문화 예술 이 행사가 중요한 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꿰뚫어서 이렇게 하나의 컨셉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연출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감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총감독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어떤 의견들 이런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 그런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 실질적인 수용 능력, 기능성 이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그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고 그런 분들 참고해서 의견을 전문가들 의견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이 2분 남았는데 저희가 한 30여 가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이 그 홍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아까 프레젠테이션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대적으로 3년이 남았는데 홍보가 좀 부족해서 아직까지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마지막으로 홍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세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짜 홍보가 중요한데요. 저희들이 저런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거 청소년 대회고 또 젊은이들이 SNS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홈페이지 URL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사이트들에 대해서도 사실 IOC하고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픈하고 하는 것도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 템플릿을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그 동경이라든지 이런 그 다른 이제 그 올림픽 경기들하고 이제 맞추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6월 내에는 그게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각종 SNS를 활용한 홍보도 이제 게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정확히 다 됐는데요. 네, 마무리 해주시죠, 아나운서님.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프레젠테이션에 이어서 패널 토론 그리고 간단하게 Q&A까지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길었으면 Q&A에 다 답변을 드리고 싶지만 일일이 다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세션에 참석해주신 연사분들, 패널분들 그리고 또 진행해주신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함께해주신 저희 참석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잠시 스포츠 올림픽 영상을 좀 봤는데
스포츠만큼이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게 또 없다고 생각이 드네요. 동계 물론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많지만 동계 청소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하나가 되고 또 평화의 한 발짝 다가가기를 기대하면서 본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또 평창 평화 포럼은 2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UN SDGs 1 세션을 시작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들어가십시오.